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상황에서 대전과 충남에서도 확산세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충남에서는 유학생 기숙사와 종교시설 집단 감염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당진시 의회 소속 공무원이 감염되면서 의회 건물이 폐쇄되는 등 곳곳에서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이인범 기자입니다. 방역 당국이 집계한 코로나19 확진자는 대전 5명, 충남 40명 등 모두 45명이 추가됐습니다. 보령 아주자동차대학 외국인 기숙사에서는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7명과 베트남 유학생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14일 베트남 유학생 무더기 확진 사태 이후 지금까지 내국인 학생 1명을 포함해 32명이 감염됐습니다. 당진에서는 14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의회 사무국 소속 공무원이 확진됐습니다. 의회동이 폐쇄된 데 이어 시의원 13명과 사무국 직원 25명이 진단검사를 받는 등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당진 나음교회 서산 라바나욧 기도원으로 연결고리가 나타난 종교시설발 집단 감염 사태도 진정기미가 별로 없습니다. 4명이 추가됨으로써 종교시설 관련 확진자는 142명에 달합니다. 당진시는 집단 발병의 단초를 제공한 나음교회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예배 후 식사 제공을 금지하도록 한 감염병 지침을 어긴 게 이유입니다. 천안과 아산에서도 각각 6명의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천안 확진자 가운데 4명은 깜깜이, 아산 확진자 가운데 3명은 김장을 하고 난 뒤 심심풀이 화투를 친 게 감염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천안시와 아산시는 증상 또는 역학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전체 주민을 상대로 3주간에 걸쳐 진단 검사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에서는 동구와 중구에서 각각 1명, 유성구에서 3명이 확진됐습니다. 기존 확진자와 접촉했거나 지인 또는 가족이지만 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환자도 1명 포함됐습니다. TJB 이인버입니다.